좋아. 난리 지금 난리다 진짜. 아유 수아야 또 봤다. 카메라 봤어. 또 웃으면 돌진 할지. 또 돌진. 아빠 치워. 빨리 치워줘. 제자리 수아야 너 아빠 껌딱지 해라. 안되죠. 엄마 껌딱지는 좋지 않아. 이번 연도는 엄마 껌딱지야. 아. 어쩔 수 없어. 어? 봐버렸다. 아빠가 정리하고 있는 거래. 그 내가 일부러 닦아내는 건데 다시 닦으면 어떡해요. 괜찮아 또 할 거잖아. 네 하도 누표만 오면 뒤집고 일어서려고 아주 난리 해가지고 여기 반만 재우고 일어났어. 도저히 아 지지. 나 지지 쳤어. 아유 아이고 사이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신났어. 디스코 팡팡. 근데 이 지점 되게 치즈 많이 넣어준다. 기본이지. 기본. 나 추가 안 했어. 그리고 저는 엽떡과 같이 먹을 국룰 아니겠습니까? 엽떡에 교촌 허니콤보. 에이 치즈 볼까지. 저희가 조금 아직 하나 남았어요. 진짜 또 잼 서로 취향이 더럽게 안 맞아가지고 미스테리, 과학 지식, 최근에 낚시 빠져가지고 낚시 이런 거 봤거든요. 노잼. 꿀잼. 전 먹방, 약간 예능 이런 쪽. 맛있지? 아 이거 밥 먹을 때도 샀는데 서로 취향이 다르니까 어려워. 이거 볼까? 결국엔 먹방을 봅니다. 아 오늘의 술은 맥주. 저는 저번에 담궜던 과일주. 딸기주 해서 너거랑 탄산수랑 섞어 먹을 테고요. 짠. 그냥 음료수. 하지만 많이 먹으면 꾹 간다는 거. 치즈볼. 저희 이거 치킨이랑 치즈볼은 약핏으로 얻은 거예요. 미쳤다. 응. 아 이게 모짜렐라 치즈 같은 느낌이 아니라 허니치즈. 허니 퐁듀. 아 그거 있어? 허니 퐁듀 치즈구려. 이런 그냥 크림 치즈? 오 진짜 맛있다고? 퐁듀 치즈 이런 느낌이에요. 커스터드 먹는 느낌. 맛있다. 옛날 델리 만주. 델리 만주 맛있지. 남편은 쇼파를 놔두고 여기서 먹고 있어. 왜냐면 허리가 삐끗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저희. 오 소세지 잘려왔어 연속으로. 향떡 먹겠다.
저희한테 딱 초보 맛이 좋아요. 하나도 안 매워. 진짜? 딱이야. 역시 와이프랑 저는 맥질이라. 응. 저희 맥질이거든요. 초보 맛이 제일 맛있어요. 이 부위 맛있는 거 아시죠? 이 허벅지 살? 이거 진짜 맛있어. 알지? 아, 뜨거워. 그리고 남편은 치킨 순살을 좋아하고 저는 뼈를 좋아해요. 순살이 왜 좋으셔요? 편하고요. 네. 빨리 먹을 수 있고요. 잘못 먹어가지고 뼈에 입천장 찔려가지고 피나는 일 없고요. 어떻게 먹으면 뼈에 입천장이 찔려서 피가 나지? 아, 이해할 수 없어. 저는 치킨이 발골에 가면서 먹는 재미가 너무 재밌어요. 노땅, 노땅. 노땅? 나이 한 마흔 넘으시는 분들이 그런 멘트 치는 거지. 뭔 소리야. 응? 뼈 치킨 다 지금 무시? 순살이 왜 더 비싸겠어? 더 맛있으니까. 더 편하니까. 응? 서비스 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지. 진짜 어이없다. 아무튼 이렇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희는. 저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저희는 4년 정도 연애를 하고. 3년 아니야? 3년인가? 3년. 근데 진짜 여러분, 연애랑 결혼은 차원이 달라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육아가 추가된다? 그럼 더 차원이 달라요. 맞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 싸웠어요. 중간에 수아가 껴있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또 서로 가치관이 안 맞아가지고 또 싸우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육아에서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르고 서로 그런 게 다르다 보니까 이건 사실 누가 맞다 틀리다를 할 수가 없는 문제라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육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게 많이 싸울걸요. 내가 저번에 키카를 갔는데 거기도 이제 육아하시는 8개월 차 그 남편분이랑 아내분이 갔었는데 남편분이 자기네는 연애할 때 결혼할 때 한 번도 안 싸워봤대. 근데 육아하면서 그렇게 싸웠대. 진짜 육아하니까 어쩔 수가 없대. 아 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게 아이가 누구 한 명의 자식이 아니잖아. 그치. 자기 자식이면서도 내 자식이니까. 그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춰지는 순간 이제 전우가 되는 거죠. 전우. 자기는 맛있는 걸 먼저 먹는다 했나? 아니 응? 맛있는 걸 나중에 먹는다. 먼저 먹는 거? 맛있는 걸? 제 위에 너무 나약함을 느껴요. 마음은 더 먹고 싶은데 안 들어가. 몸이 안 따라줘. 너무 짜증나. 나랑 나약하다고 했을 때 어디가 엽떡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엽떡 계속 두 번 연속인 거 먹었더니 매운데? 아 근데 치킨 먹으면 또 괜찮아 사라지잖아. 그럼 딱이지. 그러니까 조화가 좋다. 네. 한국엔 너무 쩝쩝 박사들이 많아요. 대단해요. 먹을 거에 진심이구나. 아까 봤는데 크루아상 빵에 후두마루 아이스크림을 사이에 넣어 먹으면 맛있대. 진짜 맛있대. 해볼까? 먹어볼까 한번? 여러분 곧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하면 해봐야지 뭐. 국물에 찍어서 떡볶이인데 이게 국물이라고 하는 게 찍는 거 찍어서? 맛있어? 잘 골랐어. 오 맛있어. 한 번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정말로 맛있어. 한 번만 먹어봐. 우리 바보가 제가 그렇게 했어. 아 진짜 맛있어.
치즈볼이 너무 맛있죠. 이 세 개 중에 치즈볼이 제일 맛있어? 대박인데? 치킨 한 개 더 줘요. 네? 왜 그래? 치킨 한 개 들어. 여러분 떡볶이 한 1인분 먹으면 안 들어가지 않아요? 떡볶이 1인분만 먹는 게 아니라 떡볶이랑 순대랑 튀김이랑 이런 거 같이 먹으면 간식 세트? 그렇긴 하지. 근데 나 못 먹어. 한 번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맛있지?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쪼쪼박사 인정. 진짜 맛있어. 맛있다. 저희는 편하게 맛있게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짠. 아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침 이유식 150 클리어. 갑자기 한 3일 전부터 갑자기 잘 먹어요. 아 너무 행복해. 너무 잘 먹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바뀐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먹는 양만큼 푸짐한 똥을 쌉니다. 푸짐한 똥! 오늘 하루도 잘 지내봅시다. 김서씨! 알겠지? 화이팅! 서 화이팅! 수아는 이거 빼라고 이렇게 하면은 빼더라고요. 네. 수아는 이제 책장을 아주 다 뒤집어 놓습니다. 재밌어? 수아 재밌어? 그거 읽을래? 도토리? 도토리? 그것도 아니야? 펭귄을 토닥토닥. 우와 신기하다. 이거 못 봤는데 이거 엄마는? 이런 책 못 봤어. 수아가 골랐어? 느낌이 이상하다 수아 그치? 이게 뭐야? 나는야 독서왕. 난 김수아 독서왕이지. 사실은 하나도 안 읽음. 이런 거 수아가 엄청 좋아하는데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지금 벌써 손이 들어왔다. 아 빠졌다 빠졌다 어떡해. 지수야 입속으로 들어가시는 나한테 딸기는 죽은 먹습니다 나는. 양말이 짝짝인 건 한 짝씩 잃어버려서 그냥 저 두 개를 같이 신기기로 했어요. 자
거야. 너가 다 치고 와야지. 아, 수락 보면 어떡해. 누군가 치러 가는 거야. 잠깐 빨리 볼게. 다 놀았어? 저기서 다 놀았어? 이제 저걸로 갈까? 다 놀았어? 갈까? 가자 가자. 알겠어. 너 안 논다 했지? 너 안 논다고 했지? 정말 진짜 최고야. 당신이 어떻게 해야 돼? 고마워. 먹어봐. 무슨 말이지? 한번 더 생각! 그래. 어머머머 제발로. 엄청 잘 살죠? 이제 사람이죠? 안 돼요. 안 돼요. 겁나 잘 걸어. 에이리언 같아. 에이리언? 에이맨 에이리언? 소리가. 아 소리가? 야! 막 이러니까. 아. 사야! 간만에 찍는 마켓컬리 언박싱. 그러니까 수아가 찡찡댄다. 데리고 와야겠다. 어제가 2만원 무배에 적립금까지 좀 많이 주는 그런 날이었어서 그냥 이것저것 시켜봤습니다.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 아니 혼자 잘 놀다가 엄마 이거 컬리 박스 가져오니까 그러네. 그러면 수아를 배경으로 찍어볼까? 어 그래 그래 찍어보자. 짠. 곤약 떡볶이 그리고 곤약살. 아이고 2만원이라서 많이 안 샀어요. 뭐가 갖고 싶은 거야 수아야? 응? 안 돼 이거 다 위험한 거야. 그리고 샐러드 두 개랑 응? 양배추 조각 양배추 그리고 두부 깎으시네요. 자 이것만 보면은 다들 아시겠죠?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걸. 운동만 하고 식단을 안 하고 했더니 너무 건강한 돼지가 돼가는 것 같아서 조금 해보려고 샀습니다. 끝. 안녕! 안녕! 이제 여기저기 활보하면서 다 꺼내고 다니는지 다 어질러펴 어질러펴 난리가 났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냐고! 어? 말을 해보세요 김서씨. 저거 누가 다 정리해요? 저 엄마 보고 정리하라고 할 거죠? Nope. 말이 없었다. 이거 갈갈이를 할 거예요, 차퍼. 보세요, 여러분. 시작, 써야! 아, 써야! 아까 그거 했다. 위글 위글 위글. 이제 흥부장. 쏴 너 때문에 너무 가라서 죽겠다 야. 저 소리도 음악같이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박자란 말도 타고났어? 쏴 나중에 어? 춤꾼이 될 거야? 벌써부터 엉덩이를 아주 그냥 빵댕이 아주 빵댕이 흔들기를 아주 잘하는구만. 아빠 닮았구나. 그럼 Ha ha ha!
닭강 치킨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줄이 길지는 않고 저희가 딱 왔는데 마침 2시여서 나왔어? 나온다 나온다. 오 진짜 좋다. 가봅시다. 아, 홈플러스에서 닭강 치킨을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양념이고 이쪽은 후라이드고 저희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덜어 왔어요. 요즘에 이게 그렇게 다양하세요? 나 너무 궁금했어. 이렇게 사봤자 16,000원? 두 마리 샀는데 그 정도고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월요일 평일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2시쯤에 왔어요. 근데도 줄이 좀 있었어요. 저희 한 6팀? 당연히 치킨에는 뭐다? 맥주다. 저는 오늘 맥주 하나 뺏어 먹어야 돼. 남편 거. 하나 뺏어 먹으면 나 맥주 2천 못 먹는다. 하나만 줘. 나 간만에 맥주야. 간만에 맥주? 간주? 그러면 일단 후라이드부터. 안 뜨거워? 응, 안 뜨거워. 아, 조금 뜨겁다. 아, 뜨거운데? 짠, 됐습니다. 처음엔 맹걸로. 응, 맹걸로. 그냥 소스. 그냥 닭다리. 그냥 약간 옛날 동닭? 응. 그런 느낌이야. 살짝 저한테는 염지가 좀 덜 된 느낌. 응. 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우리한테 고추 마요 소스와 이건 뭐였어, 이름? 단짠 소스. 단짠 소스가 있습니다. 고추 마요를 찍어서. 나 이미 먹었지. 소스. 아 근데 아쉬운 건 약간 염지가 좀 더 덜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 대기업 맛에 익숙해진 것 그런 맛에 익숙해진 걸 수도 있지만 약간 싱거운 느낌이에요. 깔끔. 맛있다. 단짠 소스 맛있네. 맛은 또봉이 통닭 같은 맛인데. 맞아. 옛날 통닭. 닭은 더 큰 거 쓰는 것 같아요. 살이 확실히 또봉이 통닭보단 많아. 또봉이 통닭 두 마리 먹는 느낌이에요. 짠. 짠. 가끔은 그 결혼하기 전 미혼이었을 때 혼자 있었을 때 집에 딱 퇴근하고 집에 딱 오면은 문 딱 열면 그 고요한 적막함을 제가 좀 야간에도 가끔 출근하고 이런 타입을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 이렇게 돌아와서 아침 햇살이 다 비치는 근데 정말 조용해 남들은 다 출근하고 그런 느낌을 다시 받아보고 싶어요. 요즘에 없어. 딱 비밀번호 딱딱딱 누르고 딱 문 여는 순간 띵! 수아의 울음소리가 바로 들리기 때문에 장단도 들어있어요. 근데 양념은 다 조각이 엄청 커. 먹을 수 있을까 지금 그게 고민이에요. 먹을 수 있지 양념. 엄마네요. 제 손바닥만 해요. 무슨 맛이야? 양념이? 완전 옛날 양념 듯이 맛. 매운맛은 거의 없고 달달한 맛 있는? 옛날 시트네. 나도 그럼 양 먹어. 너무 큰데? 이거 얼굴만 해. 아 미안합니다. 얼굴은 아니네요. 이거 얼굴 작은 척 하냐? 근데 나 이런 부위 좋아한다고 알지? 이 약간 살 없고 가슴뼈? 있는 부위. 나 여기 좋아해. 그럼 자기 거기 두 개 다 양보해 주자니까 나 다리 두 개 다 줘. 응? 좋아.
좋아. 양념 맛있어. 나는 양념이랑 프라이드 자기 골라고 하면 하나 둘 셋 양념. 양념이 맛있어요. 근데 사람들 다 후라이드만 사거든요. 우리만 양념 샀어요. 7,000원대 치고는 괜찮습니다. 가성비, 제비는 부지다. 부지부지 찾아가서는 사진 안 됐다. 그냥 만약에 홈플러스 갈 일이 있어서 갔다. 근데 당당 치킨이 판다. 그러면은 사오겠다. 그 정도. 아무튼 맛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편하게 먹고 오겠습니다. 안녕, 오늘 하루 끝. 뿅. 뿅. 꺼주세요. 뿅. 그만 좋아했지. 뿅.